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배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랑하는 9만 2천여 메탄동 주민 여러분의 수관 사업인 영통구 신복합청사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년,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을 수원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37만 영통구 주민 대신 9만 2천여 메탄동 주민을 대신해 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영통구 내에서 메탄동만 불합리할 정도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통구는 생활환경 및 문화적 기준으로 영통, 광교, 메탄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교에는 광교체육센터,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광교종합사회복지관, 광교노인복지관, 광교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올해 안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통권역에는 영통체육문화센터, 수원체육문화센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망포복합체육센터도 2024년에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탄동은 어떻습니까? 메탄 다목적 체육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통구 신복합청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빗발치는 메탄동 주민의 요구에 수원시는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적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주민께 실망만 남겼습니다. 2015년 영통구 행정지원과는 영통구청사 건립 검토 보고를 했고 2016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건립 타당성 및 부지활용계획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수익시설 조성 등 복합개발 검토 및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되며 기대감이 높았으나 2021년 5월 돌연 영통구 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 수립 용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100일 전 영통구 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신 때 기억나십니까? 본 의원도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추진 현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장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60대 약속사업과 40대 희망사업 어디에도 영통구 복합청사 추진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는 20년 전 메탄동과 오늘의 메탄동은 문화복지시설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메탄동 홀대론이 나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장과 제12대 수원 특례시의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9만 2천여 메탄동 주민분들이 홀대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재준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수원 특례시 메탄동 주민들께 공약하신 대로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수원시 2023년,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한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